아, 우리한테 뭐 맛있는 걸 사줬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카톡으로 형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혹시나 제 번호가 없으니까 런쥔이에요 라고까지 보냈어요. 그거를 그대로 맛있게 냠냠.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 건지. 아야, 15대, 도영이 12대. 나 맞아? 형이에요.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, 그거?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? 아니, 기억 안 나. 아니, 기억 안 나. 기억 안 나요? 너 상처 받았었잖아, 설명해. 제가 그때 브이앱에서 얘기했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형이 뭐라 뭐라 그랬어요. 너에게 상처만 주고 있구나, 나는. 런진아. 런진아. 네. 그러니까 왜 그랬어? 그러니까 왜 재롱한테만. 나중에 우리 밥 먹자. 아니야, 무슨 소리야. 제가 진짜 불과 며칠 전에 피팅하러 회사를 갔어요. 이제 형도 피팅하러 왔었을 거예요. 근데 그 어색함이 흘렀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했는데 형이 뭐 안녕? 그래서 아, 진짜로? 그냥 나는 그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네가 안녕하세요 런쥔 하고 아 갔어 바로. 진짜로. 아니 형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. 이러고 미안해. 런쥔 도영. 런쥔 도영. 하나 둘 셋. 대리요. 런쥔. 누구야? 고마워. 형 제가... 런쥔이가 누구예요? 형 런쥔이가 누구예요? 런쥔이? 잘 모르겠네. 아 그래? 형 눈에는 나만 있어. 보여야 돼. 런쥔이. 형 눈에는 나만 보여야 돼. 뭐 이거 뭐? 제노야. 제노야. 네. 너 도영이가 좋아, 내가 좋아. 너 도영이가 좋아, 내가 좋아. 도영이가 누구예요? 도영이. 너 진짜 서운하다. 너 진짜 정확하다. 아니 나로 이입해줘. 서운하다라고 해줘. 역시 제노밖에 없다. 이비형은 서로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며 또 지성 감성이 뛰어난 AB형은 이 사이에 왜 지성이가 나오냐고. 아 이거 지성 나왔어. 알았어요. 형과 AB형 우정도 30%. 우리 30%밖에 안 돼. AB형은 O형의 솔직하고 명랑한 면을 좋아하고 O형은 AB형의 논리적인 사고와 정의감에 이끌리는. 읽다가 그냥 던져. 던진 다음에 우리가 30%가 맞다고 생각해? 우리가 고작 30%라고 생각해? 우리가 고작 30%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? 테이블 한번 치면서 일어나. 아니잖아 철러. 아니잖아 철러. 우리 이 정도 아니잖아.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. 형 내가 더 노력할게. 형 내가 더 노력할게. 그래 너도 알잖아. 그래 너도 알잖아. 알면서 왜 이 종이를 나한테 보여줬어? 안녕하세요. 네, 형, 저 평소 저랑 왜 안 놀아줘요? 같이 왜 농구 안 해요? 농구 왜 저랑 안 해요? 왜 저랑 농구 안 해요? 철러가 형을 안 불렀잖아. 나 형 이마크 통해서 형 불렀는데 안... 이마크 형 안 불렀어요? 왜 이마크를 통해서 불러? 왜 이마크를 통해서 불러? 형 번호 없어. 번호 없어? 형, 나 번호 있어요? 그러면 번호 없으면 오늘 번호 교환할까요? 없으면 오늘 번호 교환할까요? 싫어. 싫어. 마음 싫어. 형도 내 번호 없잖아요. 그냥 번호 교환합시다. 아니. 넌 앞으로 형한테 앞으로 이마크 통해서 연락해. 이마크 통해서 연락해. 이제 계속 마크 형 통해서 연락할게요. 그럼 이제 계속 마크 형 통해서 연락할게요. 그래. 철러. 저 아니야 철라. 형이 미안해 진짜. 형이 미안해. 울먹거리. 서글프게. 색상이 그냥 엎드려.